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? 많이 좀 먹어.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. 의원님이 어떻게 여기 오실 수 있죠? 강혜원, 미운 정도 정이라고 가시는 길에 배웅은 해드려야지. 안 그래야 태준아? 그 내 친구놈 중에 말이야, 이 육개장을 참 싫어하는 놈이 있었어. 잡귀가 붙는다고 이거 퍼먹으라고 해도 절대 먹진 않았어. 시뻘건이 군부를 보면 뭐 피생각이 난대나 뭐래나. 아, 그놈의 50도 안 돼서 세상을 떴지 아마. 참 똑똑한 놈이었는데. 아이고, 사내 새끼가 어디 가서 제대로 뜻도 펼쳐보지 못하고 말이야. 아이고, 참 허망한 인생이었어. 힘이 있어야 소신도 지키고 정치도 할 수 있는 거야. 알량한 자존심만 지킨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는 곳이 아니야, 이 바닥은. 그건 태중이 네가 더 잘 알잖아. 이성빈 의원은 애초에 이 바닥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. 의원님, 비서실장 약속 시간 다 됐습니다. 아이고, 이 육개장은 아주 팔팔 끓여야 제맛이 나는데 좀 싱겁다, 이건. 강 의원, 휴지 좀. 고인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평소 고인과 없던 인연이... 유관중에게 위로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성민 의원의 사망으로 의원님의 장관 임명에 차질이 있진 않을까요?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질문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? 며칠 국정을 멈추더라도 고인을 향한 애도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. 힘없는 국민들에게 힘이 돼주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하신 고 이성민 의원의 뜻을 우린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 그리고 유가족의 슬픔에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. 자, 됐습니다. 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의원님, 태준이 빨리 정리하시죠. 천천히. 시간을 주면 또 어떤 수착을 부릴지 모릅니다. 그래도 장례는 치르게 해줘야지. 직장에 상주가 없으면 되나? 그럼 서 검사한테 지켜보라고 하겠습니다. 가자.